좋아요, 구독! 네, 서울경제TV 증시팔 조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횡보장의 공모주로 자금 쏠림, 묻지마 추매 땐 손실 커질 수도, 네, 첫 번째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LS 머티리얼즈가 거래 첫날 300% 넘게 폭등하면서 어제 또 상한가 진입하며 종가 형성했는데요. 거래 대금은 총 6,902억 원으로 전체 코스닥 거래의 6.9%를 차지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우선 블루엠텍 13일 코스닥 신규 상장했고요. 거래 대금이 상장 첫날 1조 8,712억 원에 달했습니다. 전체 거래 대금의 18.7%를 차지한 수준이었고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17일 코스피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거래 대금이 상장 첫날만 2조 1,970억 원으로 전체 거래 대금의 22%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새내기주의 거래가 쏠리며 주가가 단기 폭등한 현상은 증시가 한 달 넘게 박스권을 맴돌면서 투자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테마성 종목에만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히면서 연말 슈퍼개미들의 양도세 회피를 위한 매물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우려 역시 증시를 짓누르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공매도 금지가 결정된 지난 11월 6일 단번에 2,500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그 이후에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주 원인으로 꼽히는 하락 흐름도 역시나 박스권 내에서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이르면 내년 3월 초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이 멈출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실제 그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과거 서둘러서 금리를 인하했다가 물가를 잡지 못했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노력이 덧붙여서 설명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증시를 짓눌렀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세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세 기준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로 간주하는데요. 양도 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세를 부과해서 이에 주식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연말이 되면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그동안 종종 보여왔었습니다. 지난해에도 과세 기준일 하루 전인 12월 27일 하루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1조 5천억 원을 순매도하기도 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내기주와 같은 테마성 종목에만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는 모습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정 종목이 향후 거품이 꺼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좀 위험하다라는 판단을 내놓고 있고요.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찾아야 한다라며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블루엠텍 어제 상장했죠. 코스닥 거래 대금의 19%를 차지했고요. 에코프로 머티 역시도 코스피 23%의 거래 대금을 차지하면서 큰 폭의 상승률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양도세 매물 폭탄 등 리스크는 아직까지도 잔존하고 있고요. 단기 폭등 후에 급락하는 경우가 많아서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라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185개 품목 공급망 특별관리 특정국 의존 50% 이하로 줄이겠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185개 공급망에 대한 안전 품목을 선정했는데요. 지난해 70%였던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겠다라는 소식을 두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요소와 흑연뿐 아니라 중국, 미국, 일본 등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자원에 공급망 대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요소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었죠. 이에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새로운 글로벌 산업 질서에 적응해 나가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산업부는 수입 품목 4,000개가 넘는 부분들 중에서 수입액이 100만 달러를 넘고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을 1,719개로 추렸습니다. 이 가운데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체 가능성, 중장기 수급 전망 등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185개 품목을 선정했는데요.
지금 표를 살펴보시면 국가별 특정국 50% 이상 수입 의존 품목 수입니다. 중국이 단연 가장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에 안정 품목을 선정한 현황을 살펴보시면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실리콘 웨이퍼와 불화수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수산화 리튬, 인조, 천연흑연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 자동차와 조선 쪽에서는 히토 경구자석, 와이퍼링, 하네스 등이 있습니다. 금속 같은 경우에도 마그네슘괴, 팔라듐,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 요소와 우수불산 등이 있는데요. 이처럼 많은 부분의 상당수 원자재를 특정국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수출을 금지한다라는 발표가 내릴 때마다 우리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늘 좀 계속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업종별로는 2차 전지가 19개, 반도체는 17개, 디스플레이 12개, 자동차 11개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더욱더 고도화하고 품목별 매뉴얼을 수립하면서 위기 대응 모의 훈련도 앞으로 실시하기로 했다라는 말인데요. 품목의 자립화를 위해서는 핵심 품목 자립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핵심 기술 조기 개발 및 생산 시설 구축을 연계하겠다라는 목표 역시 다졌습니다. 국내 생산 능력 확충을 위한 전략적 외국인 투자로 유턴 기업을 확대할 것이다 라는 부분도 앞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산업부 산업공급망 정책과는 그동안은 효율성을 중심으로 경제가 운영되어 왔었지만 이제는 공급망이 중간중간 잘려나가고 있다라며 위기의식을 파악하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세계화가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뉴노멀인 만큼 이에 대비한 소부장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향후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자립화와 다변화, 자원 확보 등 이 세 개 축을 중심으로 앞으로 다변화를 노력하겠다라는 소식이고요. 10대 이행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조기경보 시스템 등 앞으로 고도화하겠다는 입장이고 요소 등 8대 산업 품목은 밀착 관리하겠다라는 그런 부분 역시도 확실시했습니다. 생산 거점 제3개국 이전 때는 금융 지원 역시도 신설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하이브리드의 귀환, 신차 경쟁판 바뀐다. 네, 오랜만에 자동차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기차 판매 성장세가 꺾여가면서 최근 전기차 시장이 좀 주춤했었죠. 이에 따라 리튬과 관련된 그런 관련 테마 역시도 하락폭이 드셌었는데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이 반사 이익을 앞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고 가격적인 부담에 보조금 역시 축소되는 여파로 국내 전기차 수요가 주춤한 반면에 올해 국내 하이브리드 차 시장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3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완성차와 수입차 업계도 하이브리드 제품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신차 시장의 경쟁 구도가 하이브리드 위주로 재편될 것이다 라는 예상이 앞다투어 나오고 있는데 하이브리드가 연간 판매량에서 처음으로 경유차를 앞지를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판매량에서 하이브리드는 경유차보다는 5천 대 정도 뒤쳐서 있긴 하지만 성장세를 고려한다면 역전이 가능하다라는 게 업계의 설명인데요. 휘발유나 경유차보다는 연비가 높고 각종 친환경차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하이브리드의 인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처럼 충전 인프라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충분히 매력적인데요. 네,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전기차 성장세 둔화에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고요. 판매 비중이 17.5%로 전기차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판매량도 3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030년도까지 시장은 연 7% 넘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해당 부분 역시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LK9, 초전도체가 아닌 저항 큰 부도체. 어제 초전도체 테마주가 일제히 하락폭이 컸습니다. 국내 한 연구진이 세계 최초의 상온 초전도체로 주장하는 물질 LK99. 초전도체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부도체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국내 전문가 그룹의 검증 결과까지 쾅 하고 찍혔습니다. 한국 초전도체 학회 같은 경우는 LK99 검증위원회를 열고 13일 발표한 내용은 LK99 검증 백서를 통해서 해당 내용이 상온 상압 초전도체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라며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습니다. 검증 결과들은 LK99가 저항이 매우 큰 부도체임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초전도체는 전자들이 매우 원활하게 움직여서 전기 저항이 0인 물질입니다. 전력 손실
없이 송전할 수가 있으며 자기부상 열차처럼 좌석 위에서 안정적으로 공중 부양하는 고유 특성이 마이너스 효과를 응용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까지 발견된 초전도체는 섭씨 영하 200도 내외의 극저온 환경에서만 특성이 구현되고 있어 상용화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다만 반면에 LK99 같은 경우는 개발진의 주장대로라면 비교적 상온에서 가까워 실제 활용이 쉬운 영상 127도에서 작동하는 초전도체다라는 주장이 있었고요. 산업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장 역시도 초전도체 테마가 일제히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부분 역시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지속적으로 확인이 됐었을 텐데요. 결론적으로는 먼저 LK99 시료의 저항이 0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 부도체 수준으로 크다라는 점. 이는 돌멩이와 같은 수준으로 전기가 잘 통하지 않은 부도체임을 보여주는 결과다라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자화율 역시 초전도체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쐐기를 다시 한번 박았고요. 이에 어제장 신성 델타테크는 11.91% 하락했습니다. CCS 역시 초전도체와 관련된 테마로 엮이면서 급등과 상한가를 반복했었는데요. 어제 시장에서는 11% 가까이 무너졌고요. 서남도 10% 밀리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파워로직스도 5%, 덕성 3%, 그리고 고려제강 역시도 0.79% 하락하면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이런 종목들 추가 하락이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한번 반등을 꾀할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유자의 영역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대응 관점도 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까지도 덧붙여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좋아요, 구독!